낚시 포인트 개척자 낚시계 컬럼버스. 네, 안녕하세요. 찌릿찌릿 쭈리박입니다. 저는 지금 대부도 구봉도 어디 언저리에 나와 있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한 시간 정도 걸어온 것 같은데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합니다. 네, 사실 정확한 위치는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망둥이 밭처럼 생겼습니다.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 지도에 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쭈리박이죠. 딸랑딸랑딸랑딸랑. 네, 암튼 시간이 없으니 얼른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브! 무브! 네, 지금 북서풍 똥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소리에 바람소리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엄청난 똥바람이 불고 있어서 낚싯줄이 엄청나게 날리고 있는데 입질이 와도 입질인지 모르겠어요. 에, 낚시는 오랫동안은 못할 것 같고 몇 번만 더 던져보고 일찍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씨네, 아이 멀리까지 걸어왔는데 아이 미치겠네. 네, 예상한 대로 우리 둥이둥이 맹둥이가 첫 번째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둥이둥이 맹둥이는 놔주도록 할게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앞에서 지금 낚시 두 분이서 하고 계시죠? 예, 찌낚시인가? 아, 근데 똥바람이 불어갖고 찌낚시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뭔지 모르겠지만 아, 저기도 멋져 보이네요. 아, 절로 갈걸. 예, 근데 저기나 여기나 똥바람이 부는 건 마찬가지겠죠? 광어는 바라지도 않는다! 삼자 놀래미 하나만 올라와라! 아이씨네! 날이 추워서 그런가? 망둥이 입질도 잘 없네요. 아이 미치겠네. 아이 돌겠네. 씨.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기 앞에 보이시는 저기가 시야방조제예요. 예, 저기 대부도 입구 예, 돌아가는 바람개비 보이시죠? 예, 여기가 대충 어딘지 아시겠죠? 해변에서 원투 낚시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따뜻한 봄이나 여름에 가까운 대부도 구봉도로 오시면 해변도 아주 넓고 섬의 그늘까지 져가지고 아주 편안하고 시원하게 낚시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겨울에는 절대 오지 마세요. 여기 그늘까지 지고 똥바람까지 부니까 엄청나게 추워요. 아이 젠장, 빨리 아무거나 올라와라. 그림 하나 뽑아야지 얼른 집에 가지. 너무 추워가지고 포인트를 이동해서요. 따뜻한 햇빛이 나는 곳으로. 진작에 옮길걸. 예,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입질인 것 같죠? 예, 파도 아니죠? 파도인가? 아이씨, 네. 모르겠어요. 에이, 진짜. 네, 지금 물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어차피 낚시는 글러먹었고요. 온 김에 구봉도 주변을 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야방조제고요.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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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쪽이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낚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저놈이 구봉도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예, 가게가 몇 개가 있고요. 그 안쪽에 보시면 아주 깨끗한 공중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주변에는 낚시 가게가 없어요. 예, 대신에 대부도 입구에 낚시 가게가 아주 많으니까 거기서 미끼를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 여기 걸어서 오시려면 구봉도 입구에 하차하셔서 걸어오시면 되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아이 젠장, 저는 걸어왔어요. 예, 엄청나게 힘듭니다. 예, 걸어오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비추예요, 비추. 차 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또다시 구봉도 입구까지 걸어가야지 돼요. 아이 씨네, 아이 젠장, 힘들어 죽겠어요. 어?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 뭐 있는 것 같은데요? 어, 마지막으로 우리 댕이댕이 망댕이 한 마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그림 하나 나왔네요. 어, 꽤 크죠? 어, 꽤 큰 망댕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배가 빵빵한데요? 알배기 같아요, 알배기. 어, 여러분 보십시오. 엄청 큰 망댕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어, 기대도 안 하고 그냥 걷고 있었는데 엄청난 망댕이가 달려 있었네요. 예, 배를 보시면 어, 알배기 같아요. 어, 빵빵합니다. 예,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낚시를 해봤는데요. 별 기대 안 하고 포인트 소개 겸 나오기는 했지만 조과가 너무 저질이네요. 망댕이 두 마리 잡고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실망 많이 하셨죠? 실망하셨어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